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점기 그 엄혹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성서 조선이라는 잡지를 편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의 혼을 깨우고 조선산 기독교를 열심히 설파하신 김교신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김교신 선생님의 넷째 따님 김정옥 선생님을 제가 만나 뵈러 왔습니다. 김정옥 선생님과 오늘 잠깐 아버님 이야기를 나눠볼까 찾아왔는데요. 김정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직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가 올해로 어떻게 되시는지요? 32년생. 예, 아이고,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93세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정정하십니다. 김종옥 선생님은 광주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원래 고향은 함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아버지 명구까지, 고향이 함흥이지. 우리는 서울에서 다 태어났어요. 저 공덕리에서 태어났어요. 공릉리에서, 예. 공덕리에서 내 밑에 남동생까지 태어났어. 그래도 서울에서 광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시집을 오셨어요? 밥한 굶길라고 예. 배한 굶길라고 여기까지 보냈어. 아, 그랬어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17살 때 광주로 시집을 오셨다고요? 예. 가난해서 그때는 다 배가 고프니까 배가 배안 굴리려고 저 동네 가서 밥그릇도 제일 큰거 사고. 예, 그러셨군요. 17세, 그러니까 1948년, 예, 10월 10월 20. 20일 날 광주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 송정리역에서 누굴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렸는데 없었다면서요? 못 왜 만났어. 그랬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너도 나도 못 댕겨. 그러니까 기차가 갑자기 예, 뭐, 예, 더 이상 가지도 사람은 못 않고, 댕겨. 예, 사람도 안 다니고, 예. 마중 나올 사람도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거기서 종사한 사람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예. 밤중에 몰래 시집 왔지. 아니, 그러니까 광주에 마중 나올 사람이, 못 나와. 못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니까 하셨어요? 집으로 바로 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신랑이 있으니까 길은 알지. 아, 그랬어요. 아이고, 참. 몰래 도둑시집 왔어. 여순 사건이 터진지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왜 모르지. 사람들이 갑자기 통행금지가 되고 막 예, 그랬나, 이렇게 좀 몰랐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14살 때에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예. 아버님, 김교신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아니죠. 1942년까지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뒤로는 선생님이 못 됐죠. 예, 그러니까 학교,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예. 제가 김교신 선생님 관련된 책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예, 엄했는가 봐요. 엄하셨고, 별명도, 쌍칼. 양칼. 아주 그냥 날카로운, 그야말로 그런, 아주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은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버님이 자녀 교육도 엄하게 하셨어요? 엄하게 하시면서도 셋째만은 이뻐했어. 아, 셋째만은. 왜 그랬습니까? 이쁘기도 생겼지만 그 사람은 혼에 아주 그냥 버스에 타도 그러고 전차를 타도 그러고 그 안이다 혼할 정도로 사람이 혼하게 생긴 데다가 말을 잘해. 말을 아니, 잘해. 그러니까 성담에 크면 주연석 선생님의 그런 바로 언니 녀 위에 언니는 그렇게 또 이뻐하셨어요. 그래요. 그 언니를 더 이뻐했어. 김교신 선생님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좀 무서웠습니까? 항상? 무섭지, 무섭지, 뭐, 자상한.
우리 깨워도 새벽에 네.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깨워도 요런 데서 손 넣지 아무게 하고 안 깨워. 아, 예. 찬 손을 여기서 요런 데서 넣어서 얼른 일어나라고 그러지. 예, 예, 예. 양정고보 선생님으로 김교신 선생님 예, 예, 활동을 하셨는데 예. 그 책을 보니까 주일마다 어디 뭐 예배당을 따로 가신 건 아니고 예.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다 하더라고요. 예. 야외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자녀들과 예. 또 학생들. 자신들을 따르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했는데 예. 그때 그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 좀 어렴풋 하시겠지만 예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는 우리 하루에 한 장씩 볼 줄 알고 성경 예. 예 성경 읽고 그래도 예. 그때는 무슨 뜻은 몰라도 무조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집에서 그냥 모여서 둘러 예, 앉아서 예배 드렸을 것이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찬송가도 아버지, 부르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설교를 예. 할 시간이 없어. 우리를 못 만나. 아, 절대로 내일 학교에 돈 갖고 가려고 해도 할머니한테 말하고 자야지. 그냥 잤다가는 절대로 못 얻어 돈을. 아, 아버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밖으로 돌아다니시니까 주로. 어머니하고 연애하는 시간은 아침 조반 잡수고 자전거 갖고 집 뒤에다 자전거 놔뒀다가 그거 가지고 나오는 사이에만 만나지 만날 틈이 없어. 아, 그 정도로 바쁘셨어요? 예. 아. 시간이 없어. 예. 김교신 선생님이 1919년 예.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 주도를 했다가 그 기록에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발견했죠. 예, 3.1운동 때 그렇게 참여를 주도적으로 하셨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예. 뭔가 결심을 하셨는지 유학을 가셨고 일본에서 8년간 유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길게 유학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가족들 그러니까 제일 그 장녀와 둘째, 셋째까지 있었습니까? 아무튼 사모님과 어머님까지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남자가 없는데 그 동안에 하숙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생활 기록은 없대요. 없는데 그 동안에 아 하숙을 쳤어요. 어. 아 그걸로 좀 예, 생활을 좀 하셨군요. 아, 하숙을 많이 했어. 아. 아니, 나는 무슨 거리가 있어서 생활하셨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 예. 어머님이,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의 사모님, 부인. 예. 연세가, 김교신 선생님보다 4살이나 많으셔요. 연상이셔요. 예.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 12살 때 결혼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뭐 그 위안부 뭐 그러니까 저기 정신대로 끌려갈까봐 일찍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집 보내버리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시대에 그러지. 우리 시대에 그러지. 아, 우리 아버지 시대는 안 그래. 이렇게 일찍 12살에 결혼을 12살에 한 것도 예. 처음에는 8살에 하려고 마음먹었어. 아,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 결혼하기 그러면 때문에 아버님 시대에는 그렇게 예. 남자들이 일찍 장가도 예. 가고 그랬습니까? 예. 여자가 아. 나이가 많으면 여자를 데리다 일찍 일라고. 아. 우리 집뿐이 아니라 부자일수록이 어린 것을 결혼하시겠어. 아, 오히려 그 부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네, 일부러 데리다가 예. 아,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게 순이 아니야. 그때는 그 시대에는 다 그랬어. 그리고 장가를 일찍 간 원인 하나가 이 네. 옛날에 여기다 뭐야 우리 쪽 상투. 예. 네. 여기다 뭐 하지 않아. 여자는
결혼해야 하고 남자도 예. 남자도 상투를 틀어야 되고 자 상투를 예. 꽂았는데 상투를 이제 장각 머리 장각한 뒤에 해야 이걸 자르고 장가를 가죠. 그러니까 장가를 일찍 보내. 아 그래서도 일찍 보내. 예예. 예. 김규준 선생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일찍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일찍 장가를 보내시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집안에 그치. 남자가 좀 더 예. 일찍 보내려고 8살에 예. 아까 그 말대로 8살에 장가 가려고 아. 그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희들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해도 하지만 나는 바쁘다. 네. 빨리 저 혼처를 구해라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그때 27살인데 언제 며느리감을 보러 댕겼어요. 27살이 지금 같으면 결혼도 안 할 나이잖아. 근데 27살인데 언제 며느리감을 보러 댕겼어요. 못 나가지. 옛날에는 여자들이 못 나가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박물장사라고 그랬어. 이 머리에 이구 댕기면서 뭐 발라 댕기는 사람, 그런 사람 고용해 가지고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생각으로는 고생 많이 한 것 같아도 우리 할머니 때문에 글도 배우고 아. 신랑한테서 편지 오면 누구한테 가서 읽어주라 할래. 그리고 며느리 요새 같으면 독선생 예. 그 뭐요 독선생을 들여다가 며느리 두 아예 선생 며느리 둘을 가르쳤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글을 더 잘 배운대. 아 편지를 쓰면은 저 시숙이제 여기서 말가 예, 예. 남편의 형님이 이제 그 형님한테 편지를 쓰면은 더 잘 쓴대 우리 엄마.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가 예. 이남 오녀 칠남매죠. 우리 아버지는 아들만 남자만 둘이고 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열흘 만에 동생을 낳았어. 아 그러니까 어르신의 이제 선생님의 형제들이 이남 육녀 예. 아 제일 나중에 낳는 아버지를 못 봤어. 그 저 정릉 그 사진에도 보면은 정릉에 그 집이 아주 멋진 집이 있던데 이 여기 예, 예. 요 집 말입니다. 요 예. 그 집에서 그 많은 대가족이 네. 또 거기다가 친척과 제자들도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예 하숙도 하고 예 또 겨울 방학이면은 여 잡지에 독자들 예 성소조선 와서 일주일씩 있다가 자고 가고. 아 그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식구도 그러니까 많은데. 뒤에다 방을 또 드렸죠. 아 방이 몇 뒤마다. 아 뒤에도 방이 또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그렇지 않아도 대가족인데. 그리고 뭐, 요새 생각하면 예. 대가족인데 예. 그때는 다 살았어. 다 그러고 살았어요. 예. 네.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릉에 그 집에 살았을 때 좀 그 뭐 농사일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습니까? 아무나 아, 그래요. 이제 아침이면 저 무엇을 다 비워야 되잖아. 이슬 예. 맞았을 예. 때 풀배도 아니, 빼고 예. 저 깨나 예. 콩이나 예. 이제 가을이면 다 예. 해야 되는데 추수도 해야 바빠서 되나.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그러면 온 밭에가 콩이 그냥 다 하얗게 튄 거예요. 예. 튄다가지. 예. 그러면은 그것을 아버지 고무신에다 하나씩 하면 이거 고무신 하나에다 주워 담으면은 1원씩 줬어. 1원씩.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 책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고무신으로 하나를 담아야 1원을 준 거예요. 그때 예. 쌀값이 한 가마니에 얼마 그런 것이 다 나와요. 예. 그런 말은 없어. 그런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이면 학교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에 학생들하고 이제 그, 저 북한산, 북한산에 네. 문이 많이 있는데 일곱 개를 돌았어. 우리가 아. 일곱 개를 돌았어. 몇 개 돌았어? 다야만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일곱 개를 돌았는데 그 나를 겨우 학교까지 얻고 가. 1학년 때. 아, 아 그래요. 1학년 때 일곱 살에. 그런 말은 책에 없어. 아 아버님이 얻고?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말고 우리 일하는 사람 또 있어. 아 일하는 사람들이 업어다 줘요. 어 그래요. 네. 아버지가 업어다 주라 가니까 업어다 주었지. 아. 그리고 우리 언니 6학년 때는 또 아버지가 직접 예. 데려가. 예. 그러면 머신매들이 캄캄한 밤에도 그냥 머신매들이 막 해방치고 그러면 막 잡아서 때리고 옛날에는 빈터가 많잖아요. 집보다. 예. 예. 그런 기억도 있으시고. 예. 그래도 심심하진 않았겠습니다. 저기 가족들도 많고 그렇게 이렇게 돌아서 살고 재밌어, 있는 재밌어. 선생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 재미가 있어. 예. 그랬군요. 또 아버님 어렸을 때 기억 무슨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건 모르는데 책에는 안 났는데. 책에 안 나오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따님한테 특별히 했던 이야기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네. 우리 아버지 앞으로 땅이 10만 평이 있었어.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일가가 여기 이 책에가 있더라고. 예. 요 책에 이 책에는 없어. 예. 이 책에는 없는데 다른 책에가 있는데 10만 평을 학교 졸업할 때서 알았대. 아. 일본 가서 그 학교 졸업할 때서 알았대. 그 10만 평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어. 그랬는데 아. 다 하나도 없이 다 해먹은 거예요. 아이고야. 어디다 다 쓰셨을까요? 다 몰라. 어디다 줬는가 안 나타나. 아. 우리 아버지 몫이래.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 한 평도 못 가졌어. 김교신 선생님의 그 신앙과 이 애국심이 남달랐잖아요. 예, 그 김교신 선생님 가정에서나 뭐 이렇게 이제 물론 글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글을 남기셨고 책도 쓰셨고 남기셨지만 예. 그 가르침 중에, 그러니까 아버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 경기중학에서 그 등고선 산에 예. 지도에 색칠하는 거라고 또 그 지방의 인물들 저 어느 시골의 인물이라도 그 길을 살려주는 거 아이들 길을 아이들 길을 살려주는 예. 거 예. 그것이 제일 크지 다른. 지도에 이렇게 색칠을 해서 지도를 다 이렇게 예, 그 제대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자기 아내 갖고 만일에 아내 갖고 뭐 예. 집으로 돌려보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다음에는 그걸 안 잊어버린다 그거예요. 서재에 한국 지도를 크게 붙여놨다면서요.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서재에 못 들어가. 그래요? 우리 식구는 못 들어가. 우리 아버지 청소도 다 하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게 요? 책이 넌 자리가 없어서 안 돼. 아. 꼭 그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책이 네. 어디가 무슨 책이 있는지는 자기는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침대 밑에고 어디고 거기 그 문도 못 열어. 책 함부로 만질까 봐. 예. 지하실에는 우리 할머니고 어머니고 들어가도 우리 식구는 지하실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 대리미질도 예. 지하실에서 하고. 예. 그런데. 서재는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랬었구만요. 청소도 못 해. 안 시켜. 김교신 선생님의 그 신앙이 저기 일본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를 스승으로 이렇게 여기시고 그분 밑에서 7년을 배우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왔어. 예. 그 그림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 안 넣었는데.
이마이깡, 이마이깡 금년 요것이요. 요거, 요거. 예. 이게 금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많이 갔어. 여기가 어딜까요? 그, 아, 으치무라 간조의 그 성서, 저 성 성서 공부하는데. 아, 무슨 기념관이네요. 응. 오, 으치무라 간조 기념관이다 있구나. 여기를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 아직 못 가보셨어요? 올해 다리만 아프면 올해는 갈 것인데 못 가서.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으로부터 저 애국신앙, 이분도 애국자였잖아요. 우찌무라 간조도. 네. 예,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하는 아주 그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배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 성서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것이 중요. 예. 일본 사람한테.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잖아 말하자면. 예, 그때 식민지. 예. 근데 그런 사람한테 배웠다고 지금 그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히 그 기성교회 가운데 장로교, 장로교 쪽에서 이렇게 김교수 선생 무교주의자라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예, 평양에서. 예, 그 미워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뭐 어려서 기억이 좀 어렴풋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참 김교신 선생님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들한테 욕먹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셨어요? 우리는 예. 우리는 짐작도 못하지만 예. 그런 거에 정신 쓰고 나가면 그런 일을 못하지. 아니 이제 우리 김종욱 선생님도 이제 그 자라면서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 신앙과 좀 기성교회는 좀 많이 달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건 몰랐어. 잘 몰랐어요. 네. 아, 어려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교회에서 댕겼지. 예. 그 전에는 못 댕겨, 댕길 생각을 못해. 그랬었군요. 무교회라고 내가 참. 교회를 안 댕겨 보니까 찬송가도 알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무서웠대. 그래서 교회를 무진 교회를 댕기는 거예요. 예. 그 김교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님의 그 삶과 가르침 이게 이제 이제사 이 기나긴 이제 한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아, 조금씩 이렇게. 아, 정말 귀한 분이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네. 알고 이렇게 책도 나오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책, 김교신 선생, 김교신의 신앙과 저항, 이 니오리 군이치라는 분의 일본 사람이 쓴 이 책을 직접 번역하셨더라고요. 어, 네.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하시게 됐습니까? 학교에서 그때는 일제시대에는 학교에서 조선말을 못하게 했거든. 네네. 일본말만 하는데 일본말을 많이 하는 사람 상을 줘. 예. 상을 줬는데 그 상도 다 써 여기다 붙이고 댕겼어. 아, 국민학교 굉장히 일본말을 잘하셨네요. 잘해서가 아니라 조선말을 안 한 사람한테 그 상으로. 예. 일본 사람이. 네. 그러면 일본말을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 조선말을 못하게 네네네. 하니까. 그러고는 일본 사람들은 저 당근. 네. 당근 이거 이런 잎사구는 말 주고 저 무슨 그 뿌리는 사람이 먹고 하지만은 저희가 먹긴 먹어도 조선 사람 안 줘.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번역까지 하시게 됐는지. 예. 이 책이 나왔는데 예. 20권을 일본 사람이 오면서 한국에 오면서 사죄하라. 예. 사죄하라 하면서 20권을 갖고 와서 다 나눠줬어. 나눠줬는데 그 오류동. 예. 오류동이 5권을 준지 내가 알고 전화를 했다. 한 권만 빌려주셔. 예. 빌려주면은 내가 빨리 이걸 하고 번역을 하고 돌려드리리다 그랬는데 안 빌려주면 없다고 딱 잡아뛰고 앉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년 걸렸어. 예. 이 책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그 김정환 교수가 예.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이 책을 이 학교에다가 이 이어 다니던 학교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해서 난 내 손에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죠. 아이고. 예. 그래갖고 번역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책인 책으로 이렇게 이 책을 손에 얻기까지 너무 그 오랜 세월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2012년에 이 책이 그 책이 나왔는데 한 예. 10년은 공으로 가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 이 일본인 니오리 구니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 김교진 선생님 책을 썼을까요? 그 사람 이제 일본 보통 일본 대표로 온 사람이지. 예. 세미나에 예. 세미나에 한 나라에 한 사람씩 오는데 예. 이 사람이 YMCA 거기는 YMCA 일본 YMCA 학교 선생이었던가 봐. 아 일본 YMCA 말하자면 이 사람이 교장이야. 예. 그 저 일본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예. 우리 언니도 만나고 그러고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 책이. 아하. 보고하는 책인데. 자기가 일본을 대표해서 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예. 보고를 하는데 안 주는 거야 나를. 나를 안 줘. 다른 사람은 다 줘. 내가 있는지는 몰랐어. 예. 있는지만 알았으면 줄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큰언니도 살아계셨고 예. 예. 그때 큰언니가 막 85, 86살이야 여기. 예. 여기. 예. 그랬구만요. 우리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서야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고 조명이 되고 이렇게 책도 여러 번 지금 벌써 요 몇 년 사이에 김교신 선생님 관련 책들이 이렇게 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많아요. 예, 예,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 그 성서조선 하면 그 조화라는 글 네. 때문에 그 필화 사건이 터져가지고 김교신 선생님 감옥도 가시고 예. 그렇게 애국자로 널리 알려졌는데 애국자로 그야말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기까지 또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예, 아무것도 예. 사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서 아. 왜 그러냐? 왜 예.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서대문 형사에서 나오면서 그 뭐라고 해요? 형을 받아서 나온 사람은 인정을 하는데 형이 없이 이런 사람은 아깝다. 네. 이런 데다가 썩히긴 아깝다. 일본 사람도. 예. 이런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썩히긴 아깝다고 해서 내놓으면서 아무 증거가 없어. 증거가 아.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해방돼갖고 우리 아버지 서류를 다 냈던 거야. 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형을 안 받아서 날마다 내가 그야말로 택시 타고 쫓아다녔지. 그러니까 저 사람 성 안 간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 한국인의 그 저 높은 사람들 경찰 청인이 무슨 높은 데는 다 댕겼어. 예. 자료 찾으려고. 서울 그 터미널에서 그 동네로 그 다 찾아다니면 택시값도 상당히 드는데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영감 시간 내주고 돈 주고 나 차비 주니까 추워서 어떤 데는 막 옷을 입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추워서 그냥 내려서 옷을 사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 받은 정식으로 이제 훈장을 받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전에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 아이고. 그 10년 한 10년 동안은 그러고 내가 돌아다니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영감님 차비라도 내가 보태준다고 돈을 줬어. 아. 거기서 나오길래 그 그랬군요. 돈을 줬더니 형제간들이 하는 말이 예. 이것은 아버지 돈이다. 아버지 돈인데 왜 너희만 써야 돈 가지고 그러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지금도 콩나물 10원 넣지도 안 사먹는 게. 그 아버지 앞으로 나온 돈 지금도 안 써요. 예. 이제 기념사업에다 다 내지. 돈 안 써. 우리 아버지 내가 고생했다고 고생해서 이걸 했다고 해서 내가 돈 쓰는 거 아니라고. 우리 형제간들이 돈 좀 아버지 돈 이게 우리 형제간들이 가질
자격이 다 이어요. 예, 그래서 네. 안 된다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가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금 현 그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할 소리도 못하고 말이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국민들의 애국심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교희 선생 같은 경우는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념과 또 신앙도 서양 것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셨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아버님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말하는 나쁜 말로 하면 더러운 돈. 예.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요새도 뭐 여기서도 주지 않나요? 네. 그런 돈 그런 거 받지 말고 우리끼리 가난한 대로 하자. 가난해도 우리 좀 주체적인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그러지. 예. 그러자고. 예.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아. 미국에서 그 찌그러준 돈. 예. 이런 돈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다 살고 선교사들이 다 사는데 그런 돈 받지 말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배워갖고 기초를 단단히 하자. 예. 다른 사람이 갖다 준 돈 그런 거 그거 조금 먹었다고 해야 그런 거 먹지 말고 한국 저 김치 냄새 나는 조선 기독교 예. 그런 거를 만들자 그거죠. 아, 그거를 늘 강조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뒤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지금 광주 무진교회를 다니세요? 그러죠. 예, 그러시군요. 네. 아니 서울서도 다녔어요. 결혼 하기 전에. 아, 그러셨군요. 서울서도 다녀서 예,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그랬어. 아, 그랬어. 그런데 그 이경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우리 그때는요 나라에서 예.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들 이북에서 온 사람들 방을 다 구해줬어. 그 우리 방이 하나 이제 안방 있고 건넨 방 있고 이제 부엌이고 옛날 서울집은 기역자잖아. 네네. 기역자인데 요즘 요 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하나 줘라 그래갖고 줬어. 줬는데 이불 하는 거 보니까 이불을 다 뜯어갖고 껍닥만 갖고 왔지 속은 하나도 안 갖고 왔어. 솜에다 그냥 껍닥을 입히는 거야. 저기 김교신 선생님이 그 가깝게 지냈던 친구 가운데 함석헌 선생도 있고 또 이제 뭐 유영모 선생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집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뵙고 직접 그러신 적 있으셔요? 네. 아, 그러셔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집으로 다 모여. 아, 그래요. 송도영 선생은 기도대하는 것이 식사기도가 국이 다 식어버려. 그렇게 길게 하셔요? 예. 그러면 아. 그냥 식사하기 전에 기도 좀 짧게 하라고. 함석헌 선생 저 유영무 선생 그 북한 산을 넘어서 예. 오시고 그러는데 아, 걸어서 응 예. 옛날에 걸어서 댕기지 저리 어디로 돌아댕기면 거의 더 멀어요. 북한 산 넘은 것이 이곳이 노폭이나 해도 가까워. 아. 그래서 사과 사라는 그 동네로 사과나 감이나 사러 가려면 그 동네로 가고 그 산을 넘어 댕기는 거예요. 예. 그 성서조선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창간호부터 몇 권이 있는데 이화대학교에다가 기증했어요. 기증하셨어요? 이화대학교. 그 김교신 쌤 말고도 이제 그 무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노평구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계속 그 모임도 하고 지금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연락도 주고받고 그러신가요? 노평구 선생 제자가
저기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내가 그만 눈이 아파서 이제 책을 못 보니까 책을 그만 보내라 그래도 여 누구야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그 오정 있던 사람이 지금도 보내요. 아 책을 가끔씩 보내주셔요. 내가 두 번이나 전화했다고 그만 네. 보내라 이 책을 자꾸 보내도 책을 못 보니까 볼 사람이 없다. 책을 그런데 자기가 쓴 책보다 자기는 앞에 표지에만 쓰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썼는데 이름도 뭐 생소할 분들은 아, 지금 안 되니까 책을 그만 보내라고도 아직까지 보내고 있어. 아, 네. 1월부터 지금 안 받으려고. 네, 두 네. 번이나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받으면서 알았다고 그 말만 하고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아버님에 대해서나 뭐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야지 개인은 아무리 잡으려기도 어렵대. 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드릴 말씀이 없어.